안녕하세요. 끌리는 한국 사설육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노피디입니다. 노피디님, 어사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암행어사. 이몽룡이요. 이몽룡 말고. 이몽룡은 춘향전의 이몽룡이고요. 네, 박문수요. 예, 박문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박문수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좀,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네. 네. 박문수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어사 박문수라고 해서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그 맞아요. 다음에 되게 회자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박문수는요, 문과에 급제를 한 이후에, 되게 군사 전문가로서의 그러니까 국방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많이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어사만으로 규정짓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인물이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민심들 케어를 민중들을 상당히 케어 많이 했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어떤 그 희망으로서 예, 박문수와 관련된 그런 설화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 후기가 힘든 사회였는데 이런 박문수와 같은 아주 좋은 관리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뭐라고 해야지? 희망? 아니면 뭐 보살핌을 받는 뭐 이런 긍정적인 어떤 그 민중들의 입장에서는요. 예, 긍정적인 입장에서 옹호하면서 설화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이 좀 꼬였네요. 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화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설화는요. 상당히 많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면요. 오성과 한음과 관련된 우리가 뭐 일전에 팟캐스트 쪽에서는 다뤘었는데요. 오성과 한음과 관련된 설화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또 많은 게 어사 박문수와 관련된 아, 그래요. 설화가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 설화가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승천법사 이야기입니다. 승천법사. 승천이 뭐예요? 하늘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승천하다. 네.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인데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냐면요.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약팔때 있으면 약 같은 거 팔려면 이거 한번 잡숴봐. 뭐 그럼 절대 뭐 만병통치약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튼튼하다라는 것을 자기가 법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구덩이 안에서도 타지 않고 이렇게 다른 데서 뿅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럼 마술 같은 법력을 지닌 사람이 이 승천법사였어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이 박문수가 한번 군중들의 틈바구니에서 끼어 들어가서 본 거예요. 얘가 과연 불 안에서도 안 죽나? 근데 죽었습니다. 승천법사가 마침 또 죽은 거예요. 불에 타서.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문수가 탐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봤는데 원래 마술처럼 이렇게 불구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토구를 판 거예요. 토구를 파서 저쪽에서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술 아닙니까? 근데 그 토구를 누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막았냐, 이 토구를? 그 지역의 지방 유지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지방 유지는 왜그 법사를 죽여버렸는가? 자기 딸이 상당히 아팠대요. 외동 딸인데 아파서 이제 법력이 높은 이 승천법사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내 딸을 좀 낫게 해달라. 근데 또 나았대요. 왜? 그러니까 약간 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딸을 다 낫게 해주고 이제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계속 승천법사가 너딸그 병을 이렇게 내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다.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낸 거예요. 그 지역 유지에게. 특히나 이번에는 그 외동딸이 자라서 그 시집을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댁 식구들에게 네 딸이 무슨 병이 걸렸었는지 내가 다 말하겠다. 노피디님, 그러면 혼인이 성사 안될거 아닙니까? 큰 병에 걸렸었더라는 이력이 나타나게 되면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여버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문수가 이 살인 사건을 전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잡아가야 될거 아닙니까? 이건 살인이니까. 그래서 딸의 혼인식만 치르고 그 다음날 잡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요. 지역 유지가. 그래서
예, 딸의 혼인식을 이렇게 치르게 하고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간다고요? 네. 왜냐면 이 승천법사가 그런 짓을 한두 군데만 하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사기꾼이구나. 네. 그래서 이런 승천법사 이야기. 민중들이 열광할 만하죠. 그러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착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착한 청년 이야기.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뭐 별 얘기는 아닌데요. 산길을 가다가 민가가 보인 거예요. 아주 낡은 집. 그래서 네. 뭐 거기 누구 계시오 하면서 하룻밤만 묵어 가겠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여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얼마 남지 않은 밥을 이렇게 나눠서 먹었다 그래요. 너무 가난하니까. 네. 딱 봤더니 젊은 청년인데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지 않겠습니까? 네. 아버지는 일찍 죽어버렸고 두 형이 있었는데 이 인좌의 난에 연루가 되어서 처형당했다. 아, 아버지가요?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아... 두 형은 그렇게 네. 죽임을 당했다. 아... 그래서 이제 홀 어머니 모시고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됐더니 또 밥을 차려온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네. 먹을 것도 없는데 손님을 위해서 밥을 또 네. 자기는 굶어가면서 그런데 앞에 포졸들이 와 있었다 그럽니다. 잡아가려고 얘를. 왜요? 그래서 박문수가 물어보죠.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청년이 일전에 우리 집이 멀쩡할 때 중매를 한번 해서 내가 선 보러 나간 적이 있다. 네. 그래서 그 선을 본 게 어디였냐면 좌수. 좌수가 뭐냐면요. 지역 유향소라고 있거든요. 유향소의 그 향임직을 좌수라고 얘기를 해요. 의역할게요. 지방 유지입니다. 그 지방 유지 외동딸과 선을 한번 봤는데 네. 그 선을 봤던 그 딸의 아빠가 나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그 매파가 중매쟁이가 그냥 미스매칭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성이 선을 보면 이것도 큰일이죠. 큰일이란 말이에요. 네. 조선 후기에는. 네. 네. 그래서 그 아빠가 빡쳐가지고 너 틈만 날 때마다 불러가지고 곤장 때리고 보내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박문수가 듣고는 같이 갑시다. 내가 삼촌으로 해서 둘 다 박씨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관아에. 네. 같이 가서 이제 곤장 맞기 전에 나 박문수인데 얘 내 조카인데 왜 때리냐 맨날. 이렇게 항의를 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박문수 조카분이었냐. 아 몰랐다. 이 사정을. 그래서 결국은 혼인을 시켰다라고 뭐든지 집안입니다. 집안. 맞아요. 네, 집안. 혼인을 시키고 재산도 절반을 떼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뭐 이런 착한 청년 이야기도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인? 네. 노피디님. 제가 박문수예요. 네. 노피디는 유부녀입니다. 네. 유부녀예요. 근데 아 이거 좀 비유가 이상하다. 다른 걸로 갈게요. 이상해. 이상해. 뭐냐면 박문수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산을 넘다가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니까 그 쓰러진 사람을 어떤 여인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달려와서 이제 뭔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먹일 게 없어. 그래서 자기 젖을 물려줍니다. 좀 이상한데? 네, 자기 젖을, 아니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 젖을 이렇게 물려줬는데 이 사실을 남편이 안 거예요. 아니 보세요. 가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외간 남자 젖을 물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남편이 달려와서 박문수를 막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네. 막. 그래서 너 어떤 새끼인데 내 부인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팼단 말이에요. 네. 이 두 년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가 박문수가 계속 막 그 정신없는 왕을종에 계속 맞다가 맞다가 자기도 살아야겠으니까 네.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뭘 꺼내요? 마패를 꺼낸다. 마패를 야 나와 맹호사야 이렇게 꺼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패던 그 네. 상민이죠. 네. 이 상민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 죽을 죄로 졌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관아에 끌려가게 됩니다. 네 이제 혼나야 되는 거죠. 암행호사를 폈으니. 네. 그런데 이제 박문수가 개입을 해서 처벌하지 않고요. 논밭 50마지기를 이렇게 하사를 했다 그래요. 아 진짜요?
착한 행동은요, 또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물어보세요. 서쌤이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암행어사고 나발이고 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복습? 당연하지. 네. 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노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 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길을 쭉 외진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노인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보시오 같이 갑시다. 말동무나 할 겸. 그래서 그 노인이랑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도 저물기 시작하고 어떤 대감네 집에서 머무르게 된 거예요. 네. 그 노인이랑. 네. 자, 그런데 이 대감을, 아, 그 노인을 봤더니 뭐 범상치 않은 거예요. 네. 왜 기풍이 느껴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감집에서 혹시 관상을 볼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네. 노인에게. 네. 그랬더니 아, 뭐 약간 볼 줄 압니다. 했더니 제 관상은 어떻습니까? 물어봤겠죠. 네. 대감이. 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오늘 안으로 죽을 팔자네요. 라고 얘기한 네.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감은요. 화들짝 놀랍니다. 되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야 또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대감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아끼는 것을 화살로 쏴야 된대요. 제일 아끼는 것을. 그러면 제일 아끼는 게 뭐니? 물어보면 사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사람은 사람을 제일 아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장 아꼈던 사람이 후처였습니다. 아니, 이 대감은요, 정실 그 본처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예, 나이 어린 후처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이 후처가. 그러게. 아니, 이거는, 예, 어쨌든 후손도 낳아야 되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진짜 애지중지하는 후처였는데, 얘를 활로 쏘래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는데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었다. 그래서 화살을 꺼내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후처를 빵 쏜 거예요. 그러다가 쏨과 동시에 그 바느질을 하던 그 후처가 이렇게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화살이 날아가서 병풍에 꽂힌 거예요. 병풍에. 그래서 그 대감은요 안도를 합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안 죽었으니. 그런데 갑자기 병풍에서 피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병풍에 누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는요 하인이 있었습니다. 하인이 왜 숨었어요? 하인이 워낙에 그 여성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 후처를 어리고. 네. 그래서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이 대감을 죽이고 가족들을 다 죽여서 죽여서 그 후처를 데리고 재산 다 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잘 썼네 그럼.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이렇게 불을 지필 수 있는 병풍 뒤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대감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네.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감이 어떻게 이 은혜를 갚죠. 결국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2,000냥을 주겠대요. 네. 2,000냥이면 되게 큰 액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그 노인이 딱 얘기합니다. 2,000냥은 됐고 200냥만 주시오. 그래서 아,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괜찮대요. 대신에 200냥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쪽에 운문산 근처에 성덕수 님에게 보내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네. 박문수랑 같이. 네. 그래서 박문수는 깜짝 놀라서 오 이러고 있었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을에서 이동을 하면서 또 어떤 마을 유지 그 집에 잠깐 신세를 지게 되는데 그 집 아들이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뭐 하다가 발작이 났냐? 퉁소를 불다가. 네. 발작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중매산에 막 난리가 난 거죠. 네. 마을 유지가 이 범상치 않은 노인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혹시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이거 고안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노인이 노 프로블럼?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였냐면 담뱃재를 갈아가지고 마시게 한 거예요. 담뱃재? 예, 담뱃재를. 그랬더니 이게 무슨 약이냐 하면서 마을 요새가 노인한테 막 때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애가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나와버린 진짜요? 거예요. 그럼 이 애는 왜 아팠냐? 퉁소를 부는데 이 퉁소 안에 진해가 들어가 있었대요. 지네. 그래서 퉁소를 불 때가 진해가 쑥 들어가서 여기를 완전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진해가 담뱃재에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고안을 해주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노인이 얘기합니다. 200냥만 주시오. 그럼 200냥 나한테 말고 운문산에 성덕수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박문수랑 다시 길을 나서는데 갑자기 홀연히 노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 뭐야 하면서 박문수는 계속 걸어간단 말이에요. 예, 걸어가다가 정승 밑에서 한 마을 아니 한 처자가 정한수를 떠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물어봅니다. 왜 무슨 사연이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 마을 군수의 악행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정승께 도와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수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정승을 딱 봤단 말이에요. 오호 똑같이 생겼습니다. 누구랑 똑같이 생겼을까요? 정승의 얼굴이 누구? 그 노인? 사라진 노인이었습니다. 사라진 노인. 그래가지고 오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탐관 오리가 왜그 마을 그 여성을 그 처자를 괴롭혔냐? 처자의 아버지를 괴롭혔냐? 그 처자의 아버지는 도자기 공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딸, 그 처자죠. 딸이 그 지역 최고의 미녀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수청을 들거나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줄수 없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아, 너가 도자기 잘 만드니까 도자기를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그 납품을 좀 해달라 하면서 선금을 줍니다. 800냥. 이렇게 도자기 값을 미리 준 거예요. 800냥을 줬어요. 도자기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그 군수가 하인을 시켜서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 도자기 다 됐냐?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도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공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군수가 너이 새끼 내 800냥 당장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내놓으면 넌 가만두지 않겠다고. 헐. 그래서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았더니 400냥 정도가 된 거예요. 이제 처형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400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박문수가 지나갔어? 박문수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운문산 성덕수에게 200냥 200냥이 꽂혔잖아요. 그 도자기공이 성덕수였어요. 네, 그래서 이 성덕수 모녀는 행복하게 지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어려운 민중들이 희망을 가지는 어떤 희망자로서의 박문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박문수와 관련된 설화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너 PD님 할말 있어요? 아니요, 어사 박문수 저는 말만 들었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피디가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이 설화 위주로 넘어가게 돼서 별 참여가 없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